할아버지 쓰러지시기 전에 어머니랑 같이 계신 거 아니었어요? 도미 아줌마 말씀으론 할아버지가 급히 어머니를 찾으셨다고 하던데. 그래. 내가 외출했다 돌아오니까 날 찾으신다고 하더라. 근데 내가 컨디션이 너무 엉망이라 방에 들어가서 두통약 좀 챙겨 먹고 나와보니까 쓰러져 계시더라. 내가 좀 더 일찍 챙겨 왔었더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. 다 내 탓이야. 네 할아버지 내가 저렇게 만든 거야. 상황이 그렇게 된 걸 어쩌겠어요. 볼일 보세요. 저 할아버지 얼굴 좀 보고 갈게요. 할아버지, 병원이라면 질색하셨잖아요. 그런데 왜 여기 누워 계세요?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할아버지 약이 안 보이지? 아, 그럼 약이 없어서 약을 못 드신 건가? 약통이요? 네, 할아버지 방에서 약통 못 보셨어요? 흰색 약통이요. 아니요, 저는 못 봤는데요. 아, 알았어요, 일 보세요. 네가 할아버지께 지어보는 걸로 하면 어떻겠니? 내가 지었다고 하는 것보다 네가 지어보낸 걸로 하면 할아버지께서 더 열심히 드실 것 같은데 괜찮겠니? 할아버지, 요즘 보약 잘 드시고 계시죠? 너도 속은 거야, 이놈아. 뭔 돌팔이 한의사가 지었는지 이거 죽어라 하고 챙겨 먹어도 효과가 꽝이야.